사실 아직 국회 임기는 시작되기 전인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요. 뭐 저출산 문제는 제가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잠시 맡았을 때보다도 지금은 정말 더 뜨거운 관심인 것 같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덜컥덜컥하게 하는데요. 이제는 뭐 합계 출산율 0.72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만큼 줄어들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툴은 다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해보면 저출산 문제는 하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종합적인 이 우리의 정책,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뭐 일자리, 그리고 뭐 주거, 보육, 교육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별로 이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한 축으로는 결국 이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결혼 형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와 함께 이 대두되는 것이 저는 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금 개혁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중에서 하나는 결국은 첫 번째는 미래 세대들, 2030 등 미래 세대들이 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겁니다. 완전 적립식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금이 사실상 이제는 부가식으로 되면서 미래 세대가 결국 내가 낸 돈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을 부양하고 나의 뒷세대는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 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가닥이 잡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한 가지 생각이고요. 이 저출산 때문에 사실은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미래세대의 미래세대가 없기 때문에 내 연금 납부한 것을 누가 보충해 줄 것이냐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저출산이 있게 된 것을 연금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예전에 농경사회나 예전만 해도 아이가 자산이었습니다. 아이가 많으면 아이가 부모를 부양했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부채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물어보면 첫 번째 이유가 뭐 남자는 주거, 두 번째는 교육을 얘기하고요. 여자는 자아실현, 두 번째가 교육을 얘기합니다. 교육은 교육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육비입니다. 결국 아이를 낳으면 부채, 결국 내가 돈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 출산과 연금을 연계하는 것, 지금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을 출산 크레딧을 줍니다. 한마디로 1년 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해주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오늘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현실이 결혼하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아기 갖고 키운다는 거는 아이고 뭐 할아버지건 뭐 생각도 못해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거는 바로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나경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재조정, 재구조를 도모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가 일생 동안 연금보험료 내고 이제 노후에 가서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확신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신을 어떻게 줄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도 너무너무 많은 문제의식과 인식과 그리고 또 해결에 관한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22대 출범하기 전부터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갖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22대에서는 좀 정말 국민들께서 환영할 만한 그리고 믿을 만한 수용 가능한 그런 대안을 찾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의원들이 힘을 함께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7년생 가입자는 30년 가입하고 64세에 시작을 하는데 202만 원씩 받고 85세까지만으로, 물론 85세 이상 살 가능성이 높지만 출형액이 5억 1천만 원입니다. 근데 2000년생 가입자는 30년 65세고 124만 원 받고
총수령에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대로 거의 반밖에 못 받으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께서 아 이거 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할 만하게 벌써 돼 있어요. 아까도 지적해 주신 대로 노인 빈곤율을 국민연금만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태어난 애가 40년 후에 40세가 되는 이제 걔가 지금 얼마를 내느냐 최고 43%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월 자기 소득의 43%를 국민연금 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내고 뭐 내고 하면은 아마 500만 원 받으면 한 300만 원 내지 한 350만 원을 다 내고 나서 자기는 한 100만 원 쓰는 거죠 뭐. 미래 세대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의 취지는 어디로 가고 이 부분은 좀 꼭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이래서 특위에서 부결을 시키게 된 이유도 결국은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문제였고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더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 유년 세대까지 포함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보험료율을 지금 9%에서 18%로 올리면 과연 해결이 되느냐? 물론 적립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79년, 80년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갈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기대수익비가 1이라고 하면 자기가 낸 보험료와 그거를 운영한 수익이 자기가 받는 급여랑 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기대수익비 1에 만족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으로 적립해서 운영을 하고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를 하되 개혁 이전에 약속된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서 연금급여를 지급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니까 사실 기금 고갈 걱정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15.5% 정도까지만 올리면 사실은 기존에 약속되어 있는 소득대체율 40%에 맞춰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계산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연금 2023년까지 냈던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대수익비 1보다 더 많이 급여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 부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2024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 609조 원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거는 신연금으로 전환할 때 생기는 비용이 아니라요. 2023년까지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 부족분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연금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그냥 현재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족분이고 만약에 5년 지체돼서 재정 부족분이 다시 계산을 하면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869조로 지금보다 한 2060조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연금 재정 부족분이 609조 원이지만 그 부분이 계속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2080년 정도 되면 이 부족분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구연금이 더 이상 재정 부족분을 발생하지 않기로 할 때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통한 신연금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반영해서 남녀 가입률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충족률도 여성의 경우는 39%에서 불과해서 남성의 77%와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크레딧은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하고 성별 격차를 완화한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2008년 이후에 현재 둘째 자녀 출산 시 추가 가입 기간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 시점은 출산을 했을 때 바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노령연금을 수급할 시점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기간은 둘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12개월, 그 다음에 그 셋째부터는 추가 한 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는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합계 출산율이 작년 기준으로 0.7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즉 자녀가 한 명인 그런 어떤 많은 수의 어떤 부모들은 이 이제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즉 둘째 이상 낳아야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 효과를 제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양한 출산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출산 크레딧 확충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은 주로 30대 전후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출산 크레딧은 노령연금 획득 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크레딧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 차각도가 낮지만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은 바로바로 체감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냥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는 그래서 신연금에 굉장히 관심 저도 많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는 돈을 들여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출산 크레딧 1년 주는 것으로는 이 체감도 안 되고 그것도 둘째 아이부터 주는데 1년을 주면 보험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1% 올라가는 거래요. 한 달에 2만 원 정도 더 받는 거면 그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 이 출산 크레딧을 출산 플러스 양육 크레딧으로 이름을 좀 바꾸고 아까 말씀들 좀 나오셨는데 이거를 1년이 아니라 뭐 10년쯤 정도 이렇게 늘린다든지 또는 아까 우리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있어서 차등을 지급하든 차등액을 지급하든지 해서 이러한 부분도 저출산과 관련해서 한번 논의해 보면 앞으로 오늘 좋은 발표를 박사님들이 하셨는데 앞으로 22대 연금개혁 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